네, 우리 김란 전문가님 설명이 제일 쉽다고 하시는데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쉽게 얘기해 주시는데 네. 이해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네, 쉬운 설명 중요합니다. 네. 오늘자 알체라를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네,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정말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에서 아주 주요 테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알체라 비롯해서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강세를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알체라는 삼성종합기술원 출신의 연구진들이 일단 설립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영상인식 솔루션이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현재 최대 주주는요.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 스노우 아시죠? 네, 네, 이 스노우가 지분 15.2%를 보유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테마가 왜 이렇게 연일 강세일까를 같이 연결지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네이버가 이끌고 있는 제페토 있잖아요. 네. 제페토에다가 새로운 게임을 그 제페토라는 데 안에서 게임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두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 로블록스. 네. 네. 로블록스에서는 그동안 이미 제공을 했었던 그런 서비스예요. 아직까지 제페토에서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이 로블록스가 한국 법인을 설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칫 제페토도 여기서 로블록스에 또 밀리면 안 되겠다. 국내 시장 점유율만큼은. 그래서 새로운 기능 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투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주요 대기업들이 네. 이 메타버스 시장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시승회라든지 뭐 시연회 이런 것들을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선보이기도 하고 네. 광고 시장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이 매기세가 쉽게 꺾이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 관련주 굉장히 광범위해서 그 안에서도 좀 목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최근의 흐름 좀 어떻고 그리고 이 안에서 알체라는 어떤 흐름인지 또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아마 선익 시스템이라든지요. 네.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군들도 있고 뮤직 스튜디오도 보이고요. 그렇죠. 네, 네. 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을 분석을 하는데 참 애를 먹곤 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새 신주들 있죠. 시장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군들,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손바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런 종목들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고 저 역시도 이제 그러한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무색하게도 올해 들어서서는요. 신주들이 계속해서 오르는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그러한 새로운 신기술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제 막 시장에 올라서서 또 강세를 뛰고 있는 것이 그와 무관하지 않겠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해보면서 그뿐 아니라 우리 시장이 네. 지금 예전의 공식에 맞지 않아요. 네, 약간 좀 트렌드를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보시면 이제 지난해에 시장이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지난해의 고점을 경신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7월 들어서서는 새로운 시세가 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격적으로 4만 5천 원 선에서 5만 초반권 이 가격선에서 축을 형성을 했다가 오늘 바로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서는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타이밍에 대해서도 좋은 시기가 오면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기존에 만약에 동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익절선이라든지 손절선 네. 대응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4만 6천 원 선 이게 축이 이 가격대가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 동반해서 4만 6천 원 선 이탈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도 좀 해보자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차세대 먹거리로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동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매수 포인트도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